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양배추와 오이를 넣은 양배추 오이김치인데요. 이렇게 부치면 2분의 1개인데요, 800g입니다. 한번 절여서 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. 지난번 양배추 김치는 제가 안 절였지만 이번 김치는 절여서 합니다. 자, 한 입 크기로 잘라줄게요. 그리고 오늘은 오이 3개인데요. 청오이도 괜찮고요. 가시오이도 괜찮고. 이렇게 다대기 오이 있으면 또 다대기 오이도 괜찮습니다. 근데 다대기 오이는 조금 주의할 점은 요 끝부분이, 요 푸른 부분이 가끔 쓴맛이 날 때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. 이렇게 드셔보시고 안 쓰면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. 만약에 이게 쓴맛이 나면 요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. 요까지만, 푸른 부분 껍질만 벗겨내시면. 그래서요, 요 속은요, 조금 파내고 김치 담으시면 좋긴 좋아요. 요 부분이 좀 무르잖아요. 한 입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. 이 오이와 양배추는요, 씻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기가 있습니다. 이대로 재줄게요. 이만큼 내 손에 깍 이렇게 이렇게 딱 잡힐 정도 하나 넣고요. 이렇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또 한번 딱 잡힐 만큼 소금은 50ml 소주잔 한 잔의 소금으로 자 이렇게 물기 있는 양배추예요. 자 한 시간만 절여주겠습니다.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고 1시간 절이겠습니다. 절여졌거든요. 근데 양배추는 원래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절여서 절여지지를 않습니다. 그냥 오이의 수분만 좀 빼면 되거든요. 오이의 수분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헹궈줄게요. 한 두 번만 헹구면 됩니다. 양배추는 물기를 한 10분만 빼주겠습니다. 찹쌀풀을 먼저 넣고요. 1/2스푼 넣을게요. 자, 이거는 멜젓 뜻입니다. 소주잔 한 잔이고요. 50ml입니다. 이건 올리고당이고요. 소주잔 반잔 25ml입니다. 대파 한 뿌리 이렇게 조금 잘게 썰은 거고요. 마늘 다진 거를 자 이렇게 하나, 둘, 이렇게 세 개 넣습니다. 생강 있으신 분들은 아주 조금만 써주셔도 되고요. 없으시면 또 없는 대로 또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. 자, 이거는 참치액젓입니다. 참치액젓 없으시면 그냥 소금 추가해 주시면 돼요. 여기다 나머지 간은 소금물 할 거거든요. 소금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더 넣을게요. 양배추와 오이가 그렇게 짭짤하지 않다면 요 양념은 약간 조금 짭짤해도 됩니다. 깔아줄게요. 자, 버무려주겠습니다. 조금만 뿌려 놓을게요. 자, 이렇게 양배추 오이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찹쌀풀을 한번 끓여 볼게요. 종이컵에 물을요 한 컵을 넣습니다. 찹쌀가루를요 하나 이렇게 반 넣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풀을 끓여줍니다. 자, 이렇게 끓으면은요 빡빡해지죠. 그러면 다 됐거든요. 조금만 더 끓이다가 이제 불을 끄고요. 불 껐습니다. 그리고 종이컵에 물을 반 컵만 더 넣고 섞어 놓습니다. 이러면
불이 빨리 식거든요. 자르면 불이 빨리 식습니다.